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 1학기 기말 강신중학교 2학년 과학 문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는 어떤 문제들이 나왔을까? 1번. 다음은 마찰 전기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어. 마찰 전기.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물었대. 얘를 뭐라고 한다? 전기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기력이라고 하고요. 이때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제 물체 사이에서는 밀어내는 힘인 청력이 작용할 거고 다른 종류의 전하로 대전된 물질은 어떻게 돼? 끌어당기는 힘인 인력이 작용하더라.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 2번. 어떤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을 변화시키면서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해 다음 표와 같았다. 저항은 저항과는 식 어떻게 돼? R은 I분의 V인데 I의 단위가 암페어여야 돼. V의 단위가 볼트고 근데 지금 미리 암페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암페어로 고쳐서 풀면 되죠. 0.1 암페어 분의 2.0 볼트 되니까 2.0 볼트 그래서 20 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다. 3번 전지 한 개 전압 한 개의 전압이 1.5 볼트인 전지를 이렇게 연결했대. 그러면 얘가 1.5, 얘도 1.5, 얘도 1.5인데 병렬일 때는 전압이 같다라고 했다, 그지? 전체 합쳐서 1.5. 직렬일 때는 연결된 전지의 개수만큼 전압이 증가한다라고 했어. 그래서 합쳐서 3볼트 되겠네. 그래서 전체 전압은 3볼트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해볼게. 자, 검전기 나온다, 그치? 마이너스 대전체로 대전을 시켰대. 그러면은 가까운 쪽은 반대되는 것 플러스. 왜? 여기 있던 전자가 마이너스 대전체에서 밀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먼 쪽은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검전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댄 것과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전자가 이렇게 밀려갈 거야, 그치? 그래서 C쪽은 플러스, D쪽은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벌어질 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전기를 띄는 것, 얻은 거 B랑 D이니까 답 5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5번 문제, 전류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어. 전류는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 맞지?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맞고요. 단위 암페어 사용을 하고요. 전류가 흐를 때 원자핵과 전자는 서로 반대방향, 원자핵은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서로 반대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아니죠. 답 4번 될 거고요. 1A는 1초 동안에 도선에 한다면을 6.25 곱하기 10의 18제곱기의 전자가 지나갈 때 전류의 세기이다. 알아두면 되고요. 6번 볼게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나와 있어요. 자기장은 자석 주위에만 생긴다. 아니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도 생긴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도 자기장이 생겨요. 도선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세다. 거리에 반비례하고요.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맞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7번 문제. 마찰 전기에 대한 문제네요. 마찰 전기. A와 B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았는데 A가 마이너스 B가 플러스가 되었다는 얘기는 혈가죽에서 B에서 A 쪽으로 뭐가 이동해? 전자가 이동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A의 전자의 수가 많아져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B의 전자의 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플러스로 대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자가 B에서 A로 이동했다. 맞고요. 원자핵은 이동하지 않아요. 마찰한 두 물체 AB를 가까이 하면 서로 다른 극을 띄고 있기 때문에 청력 아니고 어떤 힘? 인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답은 기억 1번 답이 됩니다. 8번 문제. 저항에 대한 설명이다. 저항의 길이와 크기는 반비례한다는 라고 얘기지. 일단 저항부터 정리를 하자. 저항은 어디에 비례해? 길이에는 비례해. 그리고 저항은 면적에는 반비례하더라 라는 거. 저항의 크기, 길이는 비례한다라고 했고요. 굵기하고는 반비례해요. 반비례하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전도를 저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옴이라고 하는 것은 1V의 전압으로 1A의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저항을 나타낸 값이다. 맞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되는 거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옆에 9번 문제. 저항의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지?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는 일단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 전압이
같다라는 거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여기가 6볼트야, 그치? 그러면 여기도 6볼트, 여기도 6볼트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오메 법칙 가지고 전류의 세기를 구할 거야. 그러면 I는 R분의 V잖아요, 그쵸? 30분의 6이니까 5분의 1, 0.2 암페어 될 거고요. 20분의 6이니까 10분의 3 되니까 0.3 암페어 되겠지. 그래서 이 저항의 두 개의 합이 전체 저항과 같은 거니까 얼마? 0.5 암페어. 몇 밀리 암페어? 500 밀리 암페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10번. 다음은 길이가 다른 두 니크롬손이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우리 표로 한번 정리하자라고 얘기를 했어. 표로 정리를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표로 정리를 할 건가? A랑 B랑 C랑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전압 V, 전류 I, 그리고 저항 R, 그리고 기울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단 말이야. A의 전압이 2V일 때, 2V일 때 전류가 0.5A야. 그치? 암페어로 표시를 해야 돼. 자, B는 2V일 때, 2V일 때 할까? 4V일 때 할까? 여기 하자, 여기. 4V일 때 전류가 0.5A다. C는 만나는 점이 요 정도 되겠다, 그지? C는 5V일 때 전류가 0.3A다. 이렇게 되겠네.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에 대한 데이터를 찾아서 정리를 했어요. 저항은 R은 I분의 V니까 0.5분의 2 해서 4옴, 0.5분의 4니까 8옴, 0.3분의 5니까 3분의 55옴 이렇게 되겠다, 그지? 맞아요? 자, 얘고요. 기울기는 X축의 증가량분의 Y축의 증가량이잖아, 그치? 저항은 R은 I분의 V고요. 기울기는 전압분의 전류니까 저항이 아니다, 그지? 저항의 역수다라는 거. 기울기는 저항의 역수다. 자, 요렇게까지 정리를 해주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저항이다, 아니지, 저항의 역수이다 돼야 되죠. 그래서 틀렸어. 니크롬선에는 전류는 전압에 비례한다. 지금 전류와 전압 사이 관계는 비례하는 거죠.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한다. 저항의 크기가 가장 큰 것, 누가 제일 컸어요? 3분의 50이라는 게 제일 크죠, 그죠? 그래서 저항의 크기가 제일 큰 것은 C이다, 맞죠? 니크롬선의 길이는, 자, 굵기는 동일하다라고 했다, 그치? 그러면 길이는, 길이랑 저항이랑은 비례하니까 저항이 클수록 길이가 길어야 되잖아. 그래서 C가 가장 길다라고 돼야 되고요. 같은 전류가 흐를 때 A에 더 큰 전압이 걸린다. 큰 전압이 걸리려면 저항이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되죠. 저항이 커야 돼요. 왜? 전류가 같을 때, I가 일정할 때 저항하고 전압 사이 관계는 비례한다. 그래서 더 큰 전압이 걸리면 저항이 커야 된다라는 거 알면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지?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봤고요. 11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 가, 나, 다와 같이 전기 회로를 연결하였다 라고 나와있어. 자, 전구 한 개의 밝기를 비교했대. 그럼 이 전구에는 전압이 얼마? 똑같은 전구야. 모두 같은 전구, 같은 전지와 같은 전구를 사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직렬인지 병렬인지 볼 거야. 얘는 하나만 연결됐으니까 여기 전압 V만큼 걸려있어. 얘는 직렬이니까 여기 전압 2분의 V, 여기 전압 2분의 V 이렇게 걸릴 거야. 반시 병렬일 때는 전압이 같다라고 했다. 그러면은 얘는 같은 거다, 그지? 같은 거고 얘는 반밖에 안 걸리네. 그럼 밝기는 가, 다에 해당하는 것은 같아, 그지? 그리고 나는 밝기가 어둡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가하고 다는 같고요. 가하고 다는 같고 나보다는 밝다 되는 3번이 답이 됩니다. 12번. 전압이 일정하되 이때 저항과 전류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그랬다? 반비례 관계라고 했었죠. 반비례 관계. 그럼 반비례 그래프 찾으면 된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13번.
전류계와 전압계, 우리 전류 기준으로 보자. 그래서 전류의 자음, 지읒, 리을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하고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전류의 세기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장치, 전류계. 전류계는 회로에 어떻게 지읒, 리을, 직렬로 연결해야 되죠.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될 거고요. 전류계와 전압계의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할 때 큰 값의 단자부터 차례로 연결한다. 값을 모를 때는 큰 단자부터 연결해야지 고장나지 않는다. 전류계와 전지만으로 직렬 연결하면 회로를 구성하면 센 전류가 흘러 전류계가 고장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직접 연결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쪽에 연결한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는 이런 것들 잘 봐둬야 돼. 포인트가 방위 표시가 나오는데 꼭 이렇게 표시되는 것은 아니야, 그치? 그래서 방위 표시 잘 보고요. 자, 전류가 어떻게 흐를까요? 전류가 Q에서 P 방향으로 흐르는데 Q에서 P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 그럼 전류의 방향을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두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감싸진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 이렇게 나타나겠네. 그럼 A의 나침반 N극은 위쪽, B는 오른쪽, C는 아래쪽, D는 왼쪽 이렇게 움직일까요? 그치? 자, 그러면은 도선주의에 놓인 나침반 방향이 이렇게 나타낸 것은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B 이렇게 나타냈고요. C 아니고 D. 어디가 N극인지 S극인지. 아, 나침반 N극은 모두 왼쪽을 가리키고 있다 라고 나와있네. 그러면 D만 맞는 거다, 그치? 그래서 답은 2번 됩니다. 15번이요. 다음은 실험 보고서의 일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있어. 뭐라고 쭉 나와있어. 그리고 이제 전류계 A, B, C를 측정했대. 그래서 A에서는 80이고 B에서는 60이래. 그럼 C는 얼마야? 합쳐서 80 돼야 되니까 C는 20 이렇게 될 거야. 그치? 됐어? 자, 그래서 기억. A에 들어갈 거 얼마? 60 아니고 얼마 돼야 돼? 20. 각 전구에 걸리는 전압은 같다. 왜? 맞죠? 이거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압은 같다. 맞는 내용이고요. 전류계 A의 측정값은 전류계 B와 C의 측정값의 합보다 작다. 아니지. 합과 같다 라고 돼야 되죠.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다음 페이지. 16번 문제. 푸른색 BTB 용액이 노란색이 될 때까지 숨을 불어넣었대. 자, 그러면 노란색이 될 때까지 숨을 불어넣었으니 이 숨에는 뭐가 들어있다?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다라는 거고요. 햇빛을 비치는 빛이 있는 창가에 몇 시간 동안 두었다라고 나와있어. 자, 검정말은 뭐래? 광합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박이 있으면은 햇빛이 차단된 거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지. A는 그대로 있으니까 색 변화가 없어요. 맞아요. B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한다. 왜? 뭘 했기 때문에? 광합성의 재료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BTB 용액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면은 청색이 되는 거다. 높아지면 노란색, 낮아지면 천색.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됩니다. 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뭘 알 수 있다? 광합성에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광합성에 필요한 것은 빛과 이산화탄소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18번. 광합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 물었습니다. 빛 에너지 이용해서 양분을 만드는 과정, 광합성. 맞고요.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죠.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 엽록체 안에서 광합성 색소인 엽록소가 있다. 이 엽록소에서 빛 에너지를 흡수한다. 빛을 흡수한다. 동물은 세포에 엽록체가 있다. 동물이 아니고 어디? 식물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 식물의 잎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엽록소, 녹색 색소인 엽록소 때문이다. 맞죠? 또 이거 엽록체 때문이다 해서 틀렸다고 하면 안 돼. 엽록소 때문 맞아요. 19번. A는 알루미늄 박을, B는 그대로. 그러면 A에는 빛이 없는 거죠.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탄올 물 중탕을 시켜요.
에탄올 물중탕을 하는 이유, 가 하는 이유부터 볼까? 가 과정을 수행하는 이유, 염록소를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녹색 색소, 염록소를 제거하면 하얀색으로 되기 때문에 색깔 변화를 잘 볼 수 있다. 그래서 염록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야. 자, 나에서 아이오딘,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넣었대. 그러면 녹말이 있으면은 어떤 색으로? 청남색으로 변하더라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20번. 위시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의 A 부분은 빛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광합성을 안 해. 그래서 청남색으로 관찰 안 될 거고요. B 부분은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광합성을 했지. 그래서 녹말이 생성되어서 청남색으로 관찰된다. 맞고요. 아이오딘, 아이오딘, 칼륨 용액은 녹말과 반응해서 색 변화가 일어난다. 맞고요. 이 실험을 통해 광합성 결과 녹말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맞지? 그리고 광합성에 뭐가 필요해? 빛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래프 잘 봐두라고 했어. 그래서 첫 번째 A 같은 경우에는 빛의 세기라든가, 빛의 세기도 되고 뭐도 된다 그랬다? 이산화탄소 농도도 된다라고 해서 둘 다 돼요. 이산화탄소 농도. 그리고 B는 뭐가 된다? 온도다라고 했어.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산화탄소 농도, 빛의 세기가 없으니까 답은 3번 되겠네요. 됐죠? 다음 22번. B에 해당하는 것은 온도였죠? 23번. 빛의 세기와 광합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이 들어있는 비커 가, 나, 예. 시금치 입조각을 10개씩 가라앉히고 그림과 같이 장치를 했대. 전등은 모두 동일하다. 빛의 세기가 동일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때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을 넣었다. 뭐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공급해주기 위해서다. 시금치 입조각을 넣었는데요. 얘는 가까이 갖다 댔다, 그지? 그래서 빛의 세기가 세다라는 거고요. 얘는 멀리서 비춰주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약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는가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자, 그래서 빛의 세기가 큰 나보다 가해서 시금치 입조각이 더 빨리 떠오른다. 맞죠? 기억 내용 맞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입세포에 산소가 생성되어 광합성 결과 산소가 생성되어 시금치 입조각이 떠오르는 거 맞죠?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는 이유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다.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내용이네. 됐지? 자, 이제 다음 24번 문제. 기공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있어. A가 기공이고요. B가 공변세포.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A는 기공이다. B는 공변세포이다. A는 B에 의해 크기가 조절된다. 맞죠? A가 열리면 증선작용이 일어나고요. 앞면 표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면과 뒷면에 모두 존재하는데 어디에 더 많다? 뒷면에 더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답은 5번 됩니다. 자, 아래에 보기에는 증산작용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거. 온도가 높고 바람이 많이 불 때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빛이 강하고 습도가 낮을 때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뿌리에 습수한 물이 이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도 맞죠? 물 상승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되겠네요. 26번. 식물의 호흡 과정에서 생성되는 거. 호흡에서 생성되는 거 뭐 생성돼? 이산화탄소와 물과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재료로 사용되는 게 뭐다? 빛, 포도당. 빛은 아니죠. 포도당과 산소가 뭐가 돼? 재료로 사용이 되는 거다. 이런 것들 알아두면 돼요. 자, 27번 문제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장치한 두 개의 수저를 어두운 곳에 하루 동안 뒀대. 어두운 곳에 하루 동안 두었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광합성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고요. 뭐만 일어나? 호흡만 일어나더라라는 거야. 호흡이 일어나니까 어떤 기체가 발생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석회수에 넣어주면은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없고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생긴 거다. 그지? 석회수에 넣으면 이 부분만 뿌옇게 흐려지더라. 가의 석회수는 뿌옇게 흐려진다. 맞고요. 나의 석회수는 뿌옇게 흐려지는 것이 아니다. 왜? 식물이 호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실험은 식물의 호흡으로 이산화탄소가 방출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맞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지? 28번. 식물의 호흡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고요.
빛의 유무한 것이 항상 일어나고요. 호흡 과정에서 산소와 양분이 사용이 되고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 맞고요. 빛을 통해 생명활동에 필요한 양분을 얻는 과정은 뭐다? 광합성이죠. 그래서 답은 5번 되겠네요. 29번 식물에 따른 광합성 결과 얻은 양분이 주된 저장 형태와 저장 기간으로써 옥수수 열매 녹말 양파 잎 포도당 콩 뿌리 포도당 콩은 씨 또는 열매에서 어떤 형태로 단백질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죠. 포도 열매 포도당, 고구마, 뿌리, 녹말.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네. 됐지? 마지막 문제네요. 30번 문제. 그림은 광합성 산물의 저장을 나타낸다. 광합성을 해서 최초로 생성되는 것이 포도당이다. 그치? 그리고 녹말 형태로 잎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설탕 형태로 체관을 통해서 이동을 해 언제 밤이 되면 물에 잘 녹는 설탕 형태로 이동을 해서 각각의 기관으로 가서 저장이 되는 거다. 쓰고 남은 것들. 포도당은 녹말 단백질 지방 등으로 바뀌어 저장이 된다. 맞지? 광합성 산물은 잎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잎에도 저장이 되죠. 잎에 녹말 형태로 저장되기도 합니다. 저장된 양분은 식물체의 세포를 구성하는 재료로도 사용되어 식물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얻는데 사용되고요. 저장된 양분은 동물의 먹이로 이용될 수 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뭐다? 2번이다. 잎에도 저장이 되더라. 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학기 기말고사 문제 30문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 문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